11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기로문사 귀신한데 재왈미능사이면 언능사귀리요 감사하노이다. 말미지생이면 언치사리요. 문사귀신은 개구소이 봉제사지의인 사자는 인지소필윤이 불가부지님 개절문야람 연이나 피성경이 조기사인즉 필불능사신이오 비원시지소이생즉 필불능반종임 지소이사람 개유명시종이 초모이리루대 단학지유서하얌 불가엽등구로 부자고지여차람 청자왈 주야자는 사생지도야니 지생지도즉 지사지도요 진사인지도즉 진사귀지도니 사생인귀는 이리이오 이일자야람 고건부자불고자루라하니 부지차 내소이심고지야람 계로문사귀신이에요. 이 계로가 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귀신 섬기는 이치를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능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능히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사람 섬기는 이치도 모른다면 어찌 능자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즉 산 사람 섬길 줄 모르면 죽은 일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이거요. 그러자 감문사하노이다. 감히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자 왈 미지생이면 아직 살아가는 이치, 사는 이치를 모른다면 언지사리, 어떻게 죽음의 이치를 알겠느냐. 생사, 그죠? 사는 것, 죽는 것, 어떤 걸지 모르잖아, 그죠? 문사 귀신은 귀신 섬기는 것을 물었다라는 말은 개, 구, 소이, 봉, 제사지의, 그죠? 그것은 아마도 봉 제사지 제사를 받대는 의 개, 구, 소이, 봉 제사지 이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그거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사자는 죽을 사자 죽음이라는 것은 인지소 필류야. 조금 전에 말했어 백선생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인지소 필요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바요. 누구나 다 있는 바야. 그러니 불가불지요. 그 죽음에 대한 이치를 몰라서는 또 안 돼. 그죠?
그러니 돌아가신 분 섬기는 이치, 그 죽음에 대한 이치, 이거는 사람 사람마다 간절한 질문이야, 그죠? 젊은이에요. 간절한 질문이요. 그러나 비성경이 조기 사인즉, 그러나 그 참딜 성자요. 참디고 참디에게 공경함이, 참딘 공경심이 좋기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즉 산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필불능사신이요. 반드시 신을 섬길 수가 없고, 돌아가신 신을 섬길 수가 없고, 비원시 지소리 생즉, 원시, 시작의 근원이 아니고서, 그죠? 시작됨이 아니고서 지소이 생즉, 이게 해석이죠. 그렇다. 비원시, 그 본래 시작해서 지소이 생즉,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소의를 아는 이가 아니라면, 사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필불능 반종이 지소이사라. 거기 소이라는 말이 겹쳐 나오잖아요. 소이. 소이는 그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 원인이거든요. 소이생 하면 살아가는 이유. 소이사 하면 죽어가는 이치. 그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시,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반드시 반종이라 그러는 돌아갈 반 마칠 종자야. 원시 반종이라 그래. 그래서 반종 끝으로 돌아가서 죽는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글자기도 해요. 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이유 때문에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죽어가는 이치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죠? 되게 깊은 자리라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잔주가 되게 많잖아요. 농경에서 많지. 개 유명 시종이, 그것은 유명, 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유고, 명은 보이는 것이 명이야. 그죠? 시종, 시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니까 태어나는 거, 종은 마치는 거니까 죽음이에요. 유명시종, 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두 개씩 된 거예요. 그것이 초무일이요. 애초엔 이치 두 갈래가 아니었어. 하나의 이치일 뿐이야. 단 학지유서야. 다만 배워가는데 순서가 있어. 그죠? 죽음에 대한 이치를 몰라서도 안 되는 거고, 살아가는 이치를 몰라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이왕이 배우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가는 이치를, 사는 이치를 배우자. 그 얘기예요. 사는 이치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치를 배워야 되는데, 계로가 죽음의 이치를 먼저 묻고, 죽은이 섬기는 건 제사 지내는 이치를 먼저 물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 엽등고로, 엽자는 뛰어넘을 엽자예요. 그래서 등은 등급이야.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죠? 초등학교 다녀야 될 아이가 고등학교 질문을 하는 그것이 엽등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부자 고지여차라. 공자께서 아사라, 죽은 이치를 어찌 알겠느냐, 살아가는 이치를 먼저 공부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자리라고. 이 자리가 깊다 보니까 정자주는 또더 어려워졌어. 정자왈 주야자는 낮과 밤이라는 것은 사생지도요. 그게 바로 죽음의 도와 삶의 도요. 낮에는 사는 거고, 그죠? 밤에는 죽는 거다 이거요. 지 생지도, 즉 생지, 살아가는 도를 알게 되면 지 사지도요. 죽어가는 도를 알 수가 있고, 즉 삶의 도를 알면 죽음의 도도 알수 있고.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역계사전에, 주역 계사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통호주야지 도의, 그죠?
예. 주야의 도를 통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어. 그 자리를 통은 겸이고 주야는 즉 유명사생 귀신집이라고 그 주석에 다뤄놨잖아요. 그렇듯이 진사인지 도즉 사람 섬기는 도를 다하게 되면 진사귀지도니 그 귀신을 섬기는 도를 다 할지니 사생인귀는 죽음과 삶 그리고 사람과 귀신 그죠? 그것은 일이 이게 이제 진짜 핵심 단어예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 둘이면서 하나인 것. 이게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는 살아있는 거고 둘은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라는 것은 내 몸이 여기 있잖아요. 몸속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고 죽음은 시신이 여기 있고 마음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인 경우에는 양인 거고 둘인 경우는 음인 거예요. 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살아있다가 죽어가고 죽어있다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그 말로 풀이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참, 그래서 거기 경원 보시와 줄을 좀 보시겠습니다. 337조 경원 보시와 주가 있지요. 주야자는 낮과 밤이라는 것은 기지명회여 기운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거고 사생자는 죽고 산다는 것은 기지취산이여 기운이 모아졌다 흩어지는 거야. 고로 주야지도 서울 도시가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월 23일이 그래서 주야지도 즉 낮 이게 주지도 야지도지요. 밤낮의 도가 즉 사생지도야라. 밤낮을 가지고 죽음과 생명의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명즉 유회요. 근데 밝으면 곧 어두워지고 그죠? 취즉 유산 모아지면 또 흩어지는 것이 이지자연 이치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일이 이자는 거기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은 인귀 사생이 수시 일리 유 유명 시중지 부동이요 그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은 인귀 사람과 귀신 죽음과 그 삶 그것이 수시일리 비록 하나의 이치이지만 유명 시종지 부동이요 그 어둡고 밝음 시작과 마무리가 같지 않음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이면서 둘인 거고 이 일자는 둘이면서 하나라고 한 것은 수유 유명 시종지 부동이나 그죠 비록 유명 시종이 같진 않으나 기리즉 미상유예 그 이치는 일찍이 두 갈래가 아니야 하나야 죽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야 그죠 근데 하나인데 하나를 천지로 말할 때 하나는 어딘가요 하늘의 이치로 사는 거야 사람도 육신과 정신이 있는데 실은 그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사는 거 맞죠. 하늘의 이치를 받아 사는 게 맞단 말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혹은 부자 불고 자로다 하니 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자께서 자로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니 일러주지 않았다 그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그랬다고 하니 부지 차내 소위 신고지하라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깊이 일러주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을 말할 때 그 바로 답 안 해주고 이렇게 틀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각을 하면 깨우칠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